그래도 립싱크 해놓고 뻔뻔하게 그것도 장르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라이브 하려고 노력해보자.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지금 JYP의 소장 박진영 사장님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오지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방향성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박진영 사장님이 자기 회사 아이돌들을 앞에 앉혀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라이브 할수 없는 그룹은 살아남을 수 없다. 핸드마이크 들고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룹, 그런 그룹이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있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너무나 동의합니다. 최고죠. 대라이브 AR 시대. 뭐 전에 라이브 AR의 사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상단 라이브 AR 펜을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실 라이브 AR, 그러니까 립싱크를 하긴 하는데 라이브 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번 더 따는 걸 이야기하죠. 일부러 춤을 좀 추거나 달리기를 좀 하고 오거나 해서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더 녹음을 하고 그걸 음악방송 같은 곳에 나갔을 때 트는 거죠. 그러면 팬들은 그걸 보면서 사실 립싱크인데 와, 저 헐떡이는 거 봐. 이거 백타 라이브네 하면서 속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립싱크하는 그룹에 대한 많은 비판을 가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꼼수까지 만들게 되었고, 그게 이제 유행을 타면서 대라이브 AR 시대가 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퍼포먼스도 점점 빡세지고 카메라 무빙까지 감독님들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대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케이팝이 이뻐서 좋아 멋져서 좋아 하던 시대가 지나고 있죠. 10대 20대 문화에서 이제 40대 50대 60대까지의 문화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지라 예전에 라이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세계화 하면서 라이브도 못하는데 그럼 퍼포먼스를 좀 줄이고 라이브를 하든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10대가 10%, 20대가 25%, 30대가 25%, 40대가 20%, 50대 이후를 다 합치면 또 20%거든요. K-POP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채널인데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옛날같이 아이돌 좋아한다면 으휴 애들이나 보는 그런 거 라는 인식이 변하고 있고, 다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라는 거죠. 어릴 적부터 라이브 AR 시대에 살면서 그런 무대만 보고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애들인데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찐 라이브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라이브 AR이라는 시스템은 너무나 이질적이라고 느낄 법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진영 사장님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말하는 방식에서 좀 오해를 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돌 중에 핸드마이크 들고 노래하면서 춤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라는 이건 지금 아이돌 중에 예전처럼 핸드마이크 들고 라이브 하는 아이돌이 없다. 도대체 그게 누군데 하는 느낌으로 들릴 법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학 행사라던가 연말 가요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립싱크 논란이 좀 많았죠. 수천만 원 행사비를 받아놓고 립싱크를 해버리고 퍼포먼스 없는 순수한 가창력만 보여주면 되는 또 그런 곡을 립싱크를 해버리고 하는 사태들에 대해서 저격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오면서 이제 박진영 사장님이 비판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뿅.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냐? 박진영은 자기가 하는 말이랑 자기가 하는 행동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의 JYP를 있게 해준 팀, JYP에서 가장 대성시킨 팀이 누구냐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당연히 트와이스가 생각이 날 겁니다. 3세대 대표주자였잖아요.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즈원. 그런데 이 트와이스도 라이브 논란이 한창 있었던 그룹입니다.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있지만 할 수 없는 멤버들도 있지 않느냐? 누구보다 라이브 논란이 강하게 터져나왔던 회사 사장이 이제 와서 현 세대 아이돌들 중에 라이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트와이스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유지해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진영 사장님의 과거까지 끌어올려지는데, 사실 늘 이야기하는 게 인성, 가수는 인성, 아이돌도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재범 사태 때는 그런 인성을 강조한다는 방향성을 가진 회사가 왜 박재범한테는 그렇게 비인성적으로 대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누구보다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박재범,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듣습니다. 특히나 힙합씬에서는 박재범은 흠집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AOMG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박재범은 이 더러운 힙합씬의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던데, 그렇게 인성 영업하던 회사가 누구보다 인성적으로 칭찬을 많이 듣는 박재범을 쫓아내고 그걸로 엄플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라이브 소신 발언도 내로남불이고 인성을 강조하는 회사다 하는 것도 내로남불이고 뭐 저 사람은 자기 행동하고 말을 책임을 지지 않고 늘 말만 저렇게 하냐, 이런 반응이 엄청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저도 이해해요. 거기다가 지금 4세대 아이돌들을 또 좋아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세대 아이돌을 대놓고 저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뿅.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지웅님은 박진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라이브 AR 시대에 진짜 라이브 할 수 있는 그룹을 내놓았잖아요. 뭐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과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K-POP 씬에 있는 대부 중에 하나가 지금 라이브 AR 시대 사태를 꼬집어주는 건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와이스가 라이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라이브에 신경을 더 많이 쓰자 하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엠믹스라는 4세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룹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 과오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뉴스에 나가서 했던 말이 있는데, 4세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는 걸그룹은 어디인가 라고 물어보는 뉴스가 있었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엠믹스랑 르세라핌이 제일 퍼포먼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엠믹스가 뭐 음악성이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지금 4세대 대세반열에 확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퍼포먼스나 라이브, 가창력 이런 걸로 어떤 아이돌 제작 회사가 깔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엠믹스가 너무 잘해서 제작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퍼포먼스 하면서 라이브 다 하는, 거기다가 무대 위에서 기교의 애드립까지 치는 그런 신인 그룹이 나와버렸는데 오히려 제작자들 입장에서 저런 그룹이 있다는 게 부담스러운 상태죠. 이런 점에 있어서 박진영이 한 말은 내로남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증명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향성이랑 결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나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내 몸관리도 잘해서 몸짱해,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핵인싸 영앤리치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식들도 나를 보고 다 성공해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말 거야, 이런 방향성을 잡고 사는 사람이 저거 다 이룰 수 있던가요? 그냥 못해도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 가 있을 거고, 몸 관리 못해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인싸와 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운이 와주지 않아서 영앤리치는커녕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쁘고, 자녀의 성공은커녕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뭐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박진영 사장님의 말은 반박거리가 정말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느 누가 K-POP 씬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K-POP 제작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방송에서 대놓고 라이브 AR 시대를 꼬집을 수 있을까요? 너네는 앞으로 아이돌로서 살아남으려면 핸드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어라,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립싱크도 장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립싱크 해놓고 뻔뻔하게 그것도 장르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라이브 하려고 노력해보자 하고 자기 회사 아이돌들 다독이는 장면이 방송에 나온다는 건 그 사람 과거나 행적 이런 걸 잡아서 비꼬기보다는 앞으로 저렇게 노력 더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로듀서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말 못하지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뭐 그런 프로듀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아이돌 녹음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못해가지고 한숨만 나오더래요. 마침 그 아이돌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았고 해서 정말 참
참고 참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그 아이돌 매니저가 와서 우리 아티스트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때 빡이 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아티스트? 아티스트? 나도 아티스트예요. 저 아이들이 부르는 거지만 내가 프로듀싱하는 거고 내 이름이 올라가요. 내 이름 걸고 녹음하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티스트예요. 제발 아티스트라면 아티스트답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날 녹음을 중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저렇게 한 소리 할 수 있는 건데 아닌 경우는 별로 말도 못하죠. 거기다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지금 라이브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저런 한 성깔 하는 실력 있는 프로듀서분도 방송 나와서 이런 사태에 꼬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이 이야기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을 일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